본인이 아쉽다고 타인과 타협하지 마라. 그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말의 그 의미를 알고 싶고요. 그 평소에 또 밥 한 끼라도 얻어먹은 사람한테 갚아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사소한 그런 걸 무시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내가 그 절실하다고 느껴지면 그 상대방한테 어떠한 그 노력을 해서라도 기회를 잡아서 말을 표현을 해서 상대방하고 타협을 끝까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내려놔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타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쉽다고 이제 상대방한테 자꾸 그 내 위주로 이렇게 얘기를 쭉 늘어놓고 또 그 상대방이 알아듣게끔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이제 공짜가 없기 때문에 타협하지 말아라는 그 말의 의미가 과연 어떠한 의미인 건지 좀 알고 싶어서요. 자,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게 법칙이고 진리예요. 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하면 열심히 한 만큼 대가가 오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그 공답은 반드시 옵니다. 단지 우리 눈앞에 내가 행한 것이 바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앞에 계신 분한테 제가 밥을 한 끼 사드리고 커피를 사드렸어요. 그럼 좋은 행을 했을 때 내가 이분한테 꼭 밥을 얻어먹어야 되고 커피를 얻어먹어야만이 가품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공덕을 쌓았다면 반드시 다른 쪽에서 나한테 그 대접을 할 인연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 인연을 통해서 그 대접을 받게 되고, 내가 이분한테 상처를 주었으면 지금 내가 이분한테 상처는 받지 않았지만 다른 쪽에서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대신 빚을 갚아주게 되죠. 당구를 치면 3쿠션이죠. 3쿠션처럼 내가 1, 2 보내면 이게 이쪽으로 가서 다시 나한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직설적으로 나한테 오는 경우도 있지만 3쿠션처럼 돌고 돌아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짜가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보세요. 내가 아이들한테 정성을 쏟아서 키웠고 아이들한테 바르게 노력을 했다면 지금 당장 효도를 못 받는다 해서 공답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공답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어떻게? 당장 눈앞에 용돈을 주거나 효도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기쁨을 주거나 손자를 잘라서 기쁨을 주거나 어떤 형태로든 그 공답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바르게 자식을 못 키우면 어때요? 지금 아픔을 바로 겪지는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그 아이가 커서 여자를 잘못 만나서 속세기든 뭐 한마디로 뭐야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배신을 당하든 어떤 형태로든 내 앞에 그 상처로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절대 공짜가 없다. 그래서 제가 손님들 한 분 한 분 상담할 때마다 굉장한 책임감을 갖습니다. 내가 이 상담료를 받고 이분을 위해서 상담하는데 내가 이 대가를 충분히 지불했는지 아니면 지불을 못했는지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 느낌이 들 때는 내가 짐이 되고 부담이 되니까 차라리 상담료를 안 받는 게 더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상담을 하고 났는데 그 상대가 너무 불만스럽거나 만족하지 못할 때는 내가 상담료를 돌려드립니다. 왜 그러냐? 나 당신한테 빚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만족할 때는 어때요? 그 상담료가 아주 기쁜 거죠. 나한테 좋은 공답이 되니까. 그리고 역시 손님을 위해서 제가 정성껏 기도해 줄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절대 이 세상은 공짜가 없기 때문이에요. 추운데 한 달에 한 번씩 계룡산까지 가서 정성껏 기도를 하고 오는 이유도 이 세상은 공짜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막 게으름 피우고 한 번도 기도를 안 하고 손님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행한다. 이것은 반드시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절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추워도 내가 그 행은 해야만이 내가 그 노력은 해야만이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누가 보거나 말거나. 그런 것처럼 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고 진리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잘해주었는데 너희는 왜 나를 속색이냐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엄마가 잘못했든 아빠가 잘못했든 잘못된 게 있어요. 있어서 그 대가를 지불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잣대로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심의 잣대로 모를 뿐이다. 자, 근본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아이를 임신했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엄마가. 이것도 아이한테 잘못한 거거든.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열받는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몽둥이 뜸질할 경우도 있고. 응? 그리고 아이를 잘 키우려고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혼도 내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진정 아이를 얼마만큼 내 잣대가 아니고 아이를 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쏟았느냐에 따라서도 이 채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커서 나중에 엄마 속을 새겼어요. 그러면 보세요. 내 잣대로는 너한테 최선을 다했고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화살이 오니까 막 억울한 거예요, 엄마들이. 근데 엄밀하게 냉철하게 돌아보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엄마 욕심으로 행했지 아이를 진정으로 위한 바가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위한다고 위했는데 내 편리 위주로 내 위로받고 내가 만족하고 싶어서 한 행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느끼고 싶은 욕심. 이런 욕심으로 행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아이한테 잘못한 만큼 아이가 성장하면서 트릭을 써서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아픔을 겪을 때는 내 잘못이 먼저 있구나를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풀리고 나한테 잘하게 돼요. 근데 내 반성이 없게 되면 계속 깨우쳐 주려고 아이가 힘들게 만들어요. 나를 깨우쳐 주려고. 근데 내가 그걸 정말 나는 너한테 잘하려고 했지만 내가 부족했구나. 이걸 깨우치게 되면 아이가 빨리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짜가 없다는 법문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세상은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가족이든 남이든 내가 좋은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그 대가는 바로 오지 않더라도 돌아서 오게 돼 있다. 그래서 늘 적선하는 마음, 공덕을 쌓는 마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행을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전부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좋은 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깨우치고 좋은 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내 자신을 위한 것이 돼요. 상대를 위하는 게 내 자신을 위하는 거다. 아시겠죠? 네.